조지아주의 대표 항구 해안가 도시인 서베나시에서 지난 주말 무려 5건의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어제와 오늘 연이어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닷새 동안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이란 선관위는 다음 달 28일을 대통령 보궐선거일로 확정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가장 큰 성소수자 지원단체가 오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슬림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신건강 인식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늘 발달장애 아동들을 돕기 위한 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지난 주말 사이 무려 5건의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요일 자정이 조금 안 된 시각, 서베나시의 관광 명소이자 번화가인 엘리스퀘어에서 2명의 여성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That dispute became bigger. Individuals unfortunately had guns in the area. One shot rang out that triggered other individuals to shoot, and we had multiple individuals discharge their weapons and shoot. 이번 총격으로 무려 11명이 다쳤는데 이 중 10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일부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고 일부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기적적으로 숨지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외에도 서베나시에서는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4건의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5건의 총격 사건을 통해 집계된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내 해안가를 낀 대표적인 항구 무역 도시이자 관광 도시인 서베나시는 내년에 현대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미국 내 경제 일자리 산업 요충지입니다. 이에 따라 점차 한인 상권도 커지고 있는 지역인데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살인 사건만 12건으로 지난해 이맘때 한 건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얼 연휴를 불과 일주일 앞둔 주말에 연이어 총격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치안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어제 30대 여성이 흉기에 베이는 사건에 이어 오늘 맨하튼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이 칼에 찔려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20대 여성이 맨하튼 길거리에서 수차례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9세 여성은 오전 5시 40분쯤 맨하튼 워싱턴 하이츠 웨스트 175스트리트과 헤이븐 에비뉴 인근에서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수차례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피해 여성을 발견한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여성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가 상하이 전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며 현장에서 사건을 저지른 직후 달아났다고 밝혔으며 아직까지 범인은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어제 뉴욕시 지하철역에서는 36세 여성이 칼에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5시 30분쯤 로우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딜랜시 스트리트, 에섹스 스트리트 지하철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 여성은 왼쪽 다리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경은 피해 여성이 인근 벨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지하철 열차를 타고 남쪽 방면으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4월 범죄율 통계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가장 큰 지하철 시스템을 갖춘 뉴욕시의 지하철 범죄율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월에는 23%, 그리고 2월에는 15%의 지하철 범죄율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안전도는 여전히 불안감이 높은 모습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해 이란 국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이시 대통령 사진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갑작스런 대통령의 사망 소식. 시민들의 얼굴엔 슬픔이 가득합니다. 지난 19일 오후 헬기 추락으로 실종됐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결국 사망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닷새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체육대회가 연기됐고 문화예술 활동도 일주일간 중단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애도도 잇따랐습니다. 교황은 영적 친밀감을 전한다며 애도했고 미국 정부 또한 매우 불행한 사고라고 위로했습니다. We certainly offer, as the U.S. government, offer our condolences. For our part, we're going to continue to stand with the Iranian people as they fight for their own civil rights and as they should. 헬기 사고 원인으로는 눈과 안개 등 악천후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와 정부 관계자 등은 산세가 험한 데다 악천후로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부의 적이나 앙숙인 이스라엘과의 관련성 여부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측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는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란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8일을 대통령 보궐선거일로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직은 당분간 수석 부통령이 직무대행하게 됩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장례식은 오는 22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치러집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가장 큰 성소수자 지원단체가 오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성소수자 단체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 전역 최대 성소수자 단체인 휴먼 라이츠 캠페인은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재선을 지원한다고 오늘 전격 발표하며 이를 위해 1,500만 달러를 후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등 6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정치 광고 비용을 집행하고 직원까지 고용해 선거 유세 및 캠페인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세력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나온 지원 사격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경우 전국 유권자 중 7,500만 명의 성소수자 유권자는 성소수자 권리 문제에 대한 방안을 듣고 난 뒤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이른바 평등권 투표자라며 대단한 표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다수의 성소수자들이 진보 성향이 강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현재 성소수 유권자 중 3분의 1은 바이든 대통령을 확실하게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휴먼 라이츠 캠페인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경합주에서 바이든의 성소수자 문제 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많아 제3당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했을 뿐 아니라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아선 무슬림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대선 경합주인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위스콘신 등 5개 주에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랍 출신과 무슬림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57대 25로 크게 앞섰습니다. 지난 2월 미시간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구조사 결과 무슬림 투표자의 94%가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바이든 대통령 지지세가 강했던 무슬림 표심의 동요 현상은 이미 감지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은 다만 대선까지 5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현재 경향이 그대로 굳혀지며 무슬림 표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 중동 정책 조정과 함께 다시 지지세를 회복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집권 당시 이슬람권 국가 출신자의 미국 이민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했던 전력이 있어 무슬림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지도 불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2022년 발표된 종교 센서스 결과 전국의 무슬림 인구는 2017년 기준 1.3%인 445만 명으로 여론의 흐름을 보이는 미네소타주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해 단순 수치 이상의 대선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늘 새벽 LA와 오렌지 카운티 편의점 최소 7곳이 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5분 레이크우드 지역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첫 타겟이 됐습니다. 용의자 4명은 SUV 차량에서 내려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현금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1,000로 추산됩니다. 이어 애나하임에 위치한 편의점 주유소에서도 강도단이 들이닥쳤습니다. 또한 애나하임과 오렌지, 플러튼, 가디나에 위치한 편의점들도 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남성 4명이라고 밝히며 강도 사건들이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편의점 강도 사건과 관련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건강 인식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늘 발달장애 아동들을 돕기 위한 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부에나팍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에 한인 골퍼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 자선 골프 토너먼트에 참가해 발달장애 아동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한인들은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절실하며 한인 커뮤니티 역시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는 그 자폐라는 그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고 바깥에 도움을 항상 요청을 안 하시고 혼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훌륭한 서비스가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좀 어베일러블 하다는 걸 좀 계속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You know, KSEC has forever been held a special place in our hearts. And so my family and I were super grateful for KSEC and everything that they've done. And this is my third charity golf tournament with them and I'm just glad to help. 발달장애 아동들을 돕기 위한 한인 기업들의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서울메디컬그룹은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했고 한인 은행들을 비롯한 각계에서 보낸 도움의 손길은 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커뮤니티에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농구 프로그램도 하고 음악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한 행사입니다. 대회에 참가한 한인들은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전달할 메모지를 정성스레 꾸몄고 늘 그들과 함께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코리안특급 박찬호 선수도 오늘 대회에 참석해 사인볼을 증정하는 등 대회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토너먼트 대회에는 1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열띤 승부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참가 선수들은 우승이 아닌 발달장애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행세 관련 시범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로 뽑히면 최대 $400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휘발유와 디젤 관련 세금으로 도로 보수와 대중교통 프로젝트 자금을 마련했는데 점차 내연 차량 운전자들이 전기 자동차 등으로 갈아타면서 관련 자금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휘발유 세금 대신 마일리지 세금으로 주행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행세는 전기차를 포함해 모든 차량 운전자가 1마일 주행할 때마다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주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주정부는 도입 전 시범 프로그램에 참가할 운전자들을 모집 중으로 온라인에서 자동차 정보 등을 기입한 후 신청해 800명 안에 뽑힐 경우
오는 7월까지 참가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운전하며 매달 주행세를 지불하고 설문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첫 조사 때 $100 기프트카드와 두 번째 조사가 끝나면 또 $100, 그리고 매달 주행세를 지불하면 시범 프로그램이 끝날 때 휘발유 세금 또는 전기차 등록비를 돌려받고 $200 기프트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전쟁 범죄 여부를 조사해온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양측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전쟁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네타냐후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이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Intentionally causing death, starvation, injury and suffering to the civilian population, including so very many women and children, are criminal means to achieve military and political goals. 하마스에선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공격 선봉에 섰던 무함마드 데이프, 외교를 담당해온 이스마엘 하니에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민간인 수백 명을 숨지게 하고 인질로 잡아 성폭력과 고문을 가한 점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앞다투어 피해자를 자처하며 반발했습니다. The prosecutor's absurd charges against me and Israel's defense minister are merely an attempt to deny Israel the basic right of self-defense. And I assure you of one thing. This attempt will utterly fail. 네타냐후 총리와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이스라엘 정치인들도 비난에 동참했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As the president said, is outrageous. And there should be, there is none any equivalence between Israel and Hamas.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사형 집행인으로 칭하며 국제형사재판소가 이들과 피해자인 자신을 동일시하고 가자지구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는 국제형사재판소 판사가 결정합니다. 절차상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타이완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사를 통해 타이완을 별개 국가로 인정하라고 중국에 촉구하고 국가 수호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효신 기자입니다. 타이완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취임 일성은 단호했습니다. 양안 관계에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전제로 타이완을 별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타이완 독립을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중국의 각종 위협에 국가 수호의 결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평화 유지의 기초로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국정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취임식에서도 F-16 전투기가 축하 비행에 나섰고 450여 명의 군인들은 총검술 등을 선보였습니다. 하나의 중국 기조를 유지해온 중국은 당장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我要强调的是，台独是死路一条，不管打着什么幌子、什么旗号，推行台独分裂都注定失败。 이번 라이칭더 총통 취임으로 타이완 린진당은 내리 12년을 집권하게 됐습니다. 개별 국가로 대화하자 타이완의 이런 제안에 중국이 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타이베이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합동 기념행사가 LA 동부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롤앤하이츠에 자리한 LA 동부 한인회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남가주 지역 한인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30여 명의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이들은 잊혀져 가고 있는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해준 그분들을 기리고
우리도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행사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 박금표 연극영화과 교수가 참석해 역사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끊임없이 영화가 만들어지듯이 우리도 잊지 않고 뭐 그러한 방식으로라도 끊임없이 그 좋은 작품들이 만들어진 그런 기회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화를 통해 희생자들을 기린 한인단체 대표들은 한인 2, 3세들에게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알리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타깃이 오늘 올여름 기저귀부터 우유 등 5천여 가지에 대한 상품의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타깃은 인플레이션으로 가계 예산이 줄어든 고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식품, 음료, 가정필수품들에 대한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타겟에 앞서 맥도날드도 지난주 판매 둔화와 높은 가격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 달 $5 식사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는 할인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면서 지난주 분기별 매출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타겟은 오늘 올여름 내내 국내 브랜드와 자사 자체 브랜드에 대해 인하된 가격이 적용될 것이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고객들을 위해 일상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겟은 고객들이 우유, 빵, 과일, 야채 같은 식품 품목에 대해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기저귀와 애완동물 사료와 같은 상품들도 인하된 가격에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